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 25일 연중 제26주일이며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입당성가 4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아모스 예언서 6장 1절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 소리에 따라 대자는 노래를 불러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티모테오일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뵌 일이 없고 뵐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권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는 지난달 인사 이동에 따라 새롭게 평화방송 평화신문 보도주관으로 오게 된 조승연 베드로 신부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인연이 소중하지만 이렇게 TV, 모바일을 통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인연 또한 소중합니다. 소중한 인연 고이 간직하며 저도 방송인, 언론인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어떤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부자들이 어떻게 잔치를 즐겼는지 오늘 일독서는 설명을 합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으며 온갖 악기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노래를 불러댄다고 합니다.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제1독서의 저자 아모스 예언자는 그런 부자들이 불행하다 못해 끝장나고 말 것이라고 저주의 독서를 퍼붓습니다. 걱정 없이 사는 이들이 아모스 예언자의 비난을 듣는 이유는 요셉이라는 이웃가정이 망가져 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예언자가 저주를 퍼부었던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복음에 나오는 부자도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나 봅니다. 복음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나옵니다. 라자로는 몹쓸 피부병에 걸려 온 몸에는 종기투성이고 몸은 건강하지 못해 일자리를 얻어 출근도 하지 못하여 하루 종일 몸져 누워있을 뿐입니다. 노동으로 돈을 벌지 못하니 이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지만 그것도 간간이 떨어질 뿐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아 보입니다. 가난한 라자로 곁에 있는 것은 라자로의 종기를 핥는 개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라자로가 가난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어야 했던 그 비참의 현장이 부잣집 대문 앞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라자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부자가 문을 열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에 라자로가 있었습니다. 가난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잣집이 방음시설과 보안시설이 너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부잣집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너무 높았던 것일까? 부자는 대문 밖 라자로의 외침을 듣지 못했고 라자로는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굶주린 배를 움켜잡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대반전으로 넘어갑니다. 부자와 라자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앞으로 간 것입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던 라자로는 아브라함 곁으로 가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지냈던 부자는 고통 속에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부족함 없이 지내던 처지에서 죽어서는 입술에 한 방울의 물을 간절히 원하는 처지에 있게 된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의 말에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한 말,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계약, 즉 십계명과 율법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해도 여기 지옥에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부자는 누군가야 가야지만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부자여서 저승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승에 온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승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특히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오경 신명기에 나오는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히 싸운 하느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신자가 돈과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과 재물만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2022년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나자로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궁전을 만들며 사는 공동체가 복음에 나오는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에 나오는 나자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기억해 봅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은 7만 4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와 고향을 등지고 타향 생활을 하는 이들이 이주민들과 난민들입니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으로 우리도 이주민들과 난민의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우리 가족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나자로들에게 사랑의 관심과 연대의 기도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너는 바로 나라는 마음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라자로를 우리의 만찬에 함께 초대하여 빵과 포도주를 나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저희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하는 미래를 건설하는데 이주민과 난민과도 함께하며 그 누구도 내버려 두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급속한 기술 발전과 물질의 풍요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 서로 도우며 평화를 이루는 정신과 가치의 지향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낫기 힘든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날로 발전하는 의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고국과 가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일구고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웃으로서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주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려는 저희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514번입니다. 이 생과 죄를 나리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써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런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명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85번입니다. Thank you.